오늘 로마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나, 또 다른 제목으로 한다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제까지 들은 로마서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음과 바울입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로 변했음과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떤 사명을 받고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까지를 요약하면 복음과 바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또 다르게 정리한다면 그것은 복음과 나 또는 복음과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오늘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내가 놀랍게 변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복음 안에서 놀라운 부르심이 있었고 여러분이 전혀 다른 차원,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된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 안에서 어떤 존재로 변했는가? 나는 예수를 만나고 어떤 존재로 변했는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는 것, 그게 죄예요. 사탄이 마귀를 아담을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인생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인생을 결정하고 네가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고 멋있고 근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셔도 됩니다를 선언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뭐냐? 우리를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로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자리로 옮겨 놓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항상 최우선순위예요. 이 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 복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소속이 어딥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소속이 어딥니까? 예, 우리는 소속이 다 바뀌었습니다. 얼루요, 하나님이라는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요, 소속이 마귀였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고 실제로는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어디입니까? 충성! 하나님입니다. 충성! 예수입니다. 이것입니다. 제 평생에 가장 가슴 아픈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한번 방위는 영원한 방위다 이거죠. 제가 이제 방위 출신이거든요. 방위들도 군대 얘기할 거 맞습니다. 도시락을 싸갔는데 도시락이 너무 식었다든지 도시락을 싸갔는데 김치 국물이 흘렀다든지 예비군 통지서를 돌렸는데 개가 사나워서 물릴 뻔했다든지 우리 나름대로 군대 생활에 애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만 하면 방위는 군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한 번 방위도 영원한 방위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다시는 마귀에게 돌아갈 수 없도록 안전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마귀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다시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할 수 없는 존재로 부르시는 거예요. 안전한 존재로 부르시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렇지만 마귀에게 속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마귀가 우리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꼬집을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밀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패배시킬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되 다시는 마귀에게 돌아갈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거고요. 믿음은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거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속이 하나님인데 깜빡깜빡 내가 하나님의 소속인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속인데 자꾸 다른 데 가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소속인데 하나님과 관계된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을 더 좋아하거나 그런 것을 더 즐기거나 그런 것을 더 마음에 사모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소속으로 다시 돌이켜놓은 거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소속인 것을 딱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도록 우리를 훈련하며 다듬어가는 과정 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떤 존재로 변했는가? 1. 소속이 변했습니다. 어디 소속입니까? 하나님 소속입니다. 예수 소속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 누구 사랑을 받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 하나님께 사랑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거보다 우리를 더 영적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주위의 사람보다 공부를 더 많이 못했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은 집에 못 살 수도 있어요. 그 사람보다 은행 잔고가 훨씬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영적 자존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 꼭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라고 교회에서 가르쳤었어요. 학교의 선생님이 하나님이 이 은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 저 얼만큼 사랑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으면 너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이러잖아요. 저희 손주 녀석이 저희 집에 와서 석 달 살았잖아요. 돌아가서 영상통화하는데 할아버지 사랑해 해봐. 그러면 딱 고개 돌려요. 귀찮다 이거죠. 할아버지 사랑해봐. 애들은 흔히 이제 하늘만큼 땅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얼만큼 어루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너를 위해 이 땅에 보내기까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짜리 사랑. 우리 선물 받으면 얼마짜리예요?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짜리 사랑이다. 예수라는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신 놀랍고도 복되고도 귀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야, 기가 막히죠?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어. 근데 내가 뭘 아까워하겠냐. 우리 식으로 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네 거지 이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다른 거 뭘 아까워하겠냐. 너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적 로또를 맞은 거구나. 영적 로또. 얼마짜리 로또냐? 하나님 사랑만큼의 예수짜리의 영적 로또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이 복권을 사가지고 천억이 붙었다고 생각을 해서 천억. 여기다 주머니에다 천억 당첨된 로또를 놓고 터벅터벅 길을 가는데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가짠타는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차도 없어서 걸어다니는구나. 저 나이에 비웃듯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밝은 화를 낼까요? 씩 웃는 거지. 아유, 내일 가서 저 차를 한 100대 사버릴까. 명품 옷을 입고 코코츠로 사람을 쳐다보면서 가짠타는 듯이 자기를 비웃고 지나가는 사람을 향하여 속으로 200화점을 살까? 200화점을 살까? 가방을 두 개 살까? 세 개가 살까? 백화점을 이걸 통으로 사버릴까? 그냥 이걸 통으로 사버릴까? 어마어마한 로또를 맞은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런다고 열받고 그것 때문에 씩씩거리지 않습니다. 네가 내 주머니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알고 까불어?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영적 자부심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어느 정도 사랑인 줄 알아?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사랑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부심이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바로 영적 로또를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얘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놀랍게 변했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받는 존재로 변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세 번째.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참 성경은 재밌어요. 예수를 믿자마자 성도래요. 성도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나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오늘 예수 믿었어. 근데 바로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도님이라는 것은 직분 없는 자들에게, 직분 없는 성도들에게 마땅히 부를 호칭이 없어서 암흑의 성도님, 이렇게 직분이 없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그날부터 붙여주는 놀라운 호칭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와서 예수를 믿었어. 근데 바로 그때부터 나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거룩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면 그분의 자녀들의 특징도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뭐 거룩이야, 거룩은 뭐 거룩 근처도 안 가봤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냐면 일단 이름을 붙여놓고 끌고 가세요. 이게 신비예요. 거룩 안 해. 근데 이제부터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름을 붙여놓고 그때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신기하죠. 베드로, 너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해. 베드로가 뭐야? 반석이거든요. 큰 바위, 누가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바위가 베드로란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베드로는 매일 쓰러지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사고 쳐. 근데 이름은 베드로야. 우리 하나님이 참 재밌어요. 이제부터 네 이름 바꿔. 베드로라고 바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요동하지 않는 사람, 누가 건드려도 끄떡 없는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 베드로. 베드로가 사고 칠 때마다 제자들이 뒤에서 이름이 베드로래 그랬을 거예요. 쟤 넘어졌는데 이름이 베드로래. 요번에 흔들렸는데 베드로래. 근데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의 말년의 믿음과 그 고백을 보면 베드로는 그 이름답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직 아들이 없어요. 근데 이름 바꿔. 몰라요. 자식이 많은 집안의 아버지. 이름을 먼저 바꿔놓고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처음, 이제부터 성도님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난 안 거룩한데, 난 거룩이 뭔지도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듬으셔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보면서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자녀야? 나 같은 게 무슨 거룩한 백성이야?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나 같은 게 어떻게? 예, 하나님은 그런 나같이 별로 끄집어낼 것 없는 인생을 받아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존재로 다듬어 세우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시비에 걸잖아요. 네가 무슨 성도야 그러잖아요. 네가 무슨 예수쟁이야, 네가 무슨 집사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래,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신비야.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을 자녀라고 부르시고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신비로움이야. 이게 이 세상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야. 내가 나의 못남을 볼 때도 고백하셔야 돼요. 이렇게 못난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너 같은 게 무슨 교회 직분을 맡았다고. 그렇지, 내가 봐도 못났어, 부족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대. 이게 은혜야. 이게 신비로움이야. 기죽을 필요 없고 낙심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내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놀랍지? 이겁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한 뒤에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 나됨의 잘냄과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갖고 자꾸 시비 걸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쓰고 있으신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며 부르시며 사용하시는 은혜의 원리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앞부분에 자기를 소개하고 이제 드디어 7절 끝부분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안녕하시죠? 이제 드디어 인사를 하는데 이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편지를 쭉 쓰다가 이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요. 근데 바울의 편지의 특징은 항상 은혜와 평강. 특별하게 긍휼이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언제나 은혜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앞에 있고 평강이 뒤에. 은혜가 앞에 있고 긍휼과 평강이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앞에 있음을 놓치지 아시고 또 날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며 사모하며 사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